Today we are gonna have an Japanese pronunciation class. 네, 권지혁 교텐장 가리마스. 今日は 일본어 발음 に対して 英語 또 英語 발음의 授業と 引き続いて 잠깐 やってみます. SUSHI. 네. 자, 아, 맞습니다. 요겁니다. 예, 네, 자, 이 스시죠, 스시, 스시. 그러면 우우 약간 차이 있습니다만 크게는 안 눈이 안 띄고 여기서 갈라지는데.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자, 이거를 스시. 이건 한국어도 스시입니다. 스시. 예, 우리 근데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한국어 없는 게 뭐죠? 스시. 등신 같죠? 스시. 스시. 예. 사람들 뭐라고 느낄 거예요? 무진한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들 잘 합니다. 스시 합니다. SH인 줄 알아요. 근데 한국어, 한국인들이 공부하다가 막 이게 사시스세소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사시스세소. 막 헷갈리기 시작하다가 헛나와가지고, 예, 말이 헛나왔는지 입이 헛나왔는지 혀가 헛나왔는지 스시 하는 사람들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 배를 잡고 있어요. 와, 아, 웃긴다. 외국인 같은데. 예. 네, 그러니까 이거죠. 직강이 아니고 직강이 직강은 아리마스까? 네. 시간. 네, 시간, 시간이죠. 그렇게 되면 직강. 네, 직강 같은 경우는 서양인들 가끔 틀려요. 이게 z 사운드였는지 j 사운드였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난난시 데스까? 이런 거. 난시 데스까? 데스까? 한마디로 서양인 돼버리죠.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C랑 C가 없어요. 한국어, 일본어는 없다, 없다. 예. 네. 그럼 이것도 없죠. Z. 자, 일본어 발음의 체크 포인트는 C와 Z가 없다는 겁니다. C와 Z가. 예. C와 Z가 없습니다. Z이죠. 예. 그 외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일본어 어떤 교본을 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S A.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이거예요. 네, 요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 막 욕 같은데 사실 발음이 다르다는 걸 알면은 욕처럼 인식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자, 지죠. 자, 지. 예, 지. 즈, 제, 조.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이제 한국어, 일본어 공통이다. 나무 요거는 물론 아닙니다. 요거는 요거 같은 것들은 한국에 없죠. 가지고 스시다. 스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뭐 가고 일부러 틀려주면 일본 사람 되게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말고 뭘 틀렸었냐면은 데스 하는데 뭐 이게 뭐 대추 뭐 대추 와 물으면서 뭐 너는 애기냐 대추 소대추 왜 귀엽게 말하냐고. 그 저는 잘못 말 나왔거든요. 막 하도 그냥 막 정신도 없는데 막 계속 여기서 오다 보고 하이 막 하면 야 하이 말씀하세요. 뭐라 항상 봐 뭐라 그래도 뭐라 하니까 하이 소대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바보 됐던 적이 있고요.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완전 진짜 그 빡센 가게에서 일하면 그러니까 간단한 말들 있죠. 인텐시브하게 훈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권할만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언어 제가 강조드리는 스피킹 트레이닝법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텐시브죠. 같은 말을 계속 하루에도 몇백 번 뭐 몇백 번 정도 반복하고 그리고 텀을 안 주고 계속 정신없이 굴리면은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그게 인텐시브 코스의 특징입니다. 그거를 바쁜 가게에서 일해 보시면은 그 부분 해결돼요. 그 부분에. 물론 거기 그거를 5년 10년 있다고 일본어 확 느는 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 용어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냐면은 이 혀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약간 좀 그 미모에 이제 일본 여성 두 분이 왔는데 이렇게 인사하고 막 적게 가다가 아니 막 뭐 입에 마비가 왔는지 침을 넣었어요. 침을 넣어가지고 이게 너무 길게 흐르는 거 너무 길게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좋아 이렇게 한 줄로 근데 그럼 완전
저는 진짜 그 여자분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었어요. 너무 바빠 정신이 없어요. 남성도 피곤하면 성형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근데 그 여자분을 볼 때 뭐야? 우리한테 반해서 치부를 늘렸다. 근데 그렇게밖에 안 보일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한 줄로 해가지고 쭉 제복에 패밀리마트 제복에 쭉 늘어붙는 거. 그런 흑역사도 굉장히 많았고요. 뭐 아무튼 패밀리마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단 뭐 일하실 일은 없지만은 정규직 종사자 같은 경우에 저녁에 일하러 가는 사람 많습니다. 또 부업으로. 예. 오뎅 이름은 꼭 공부해 가세요. 오뎅 이름. 예, 저는 그 오뎅 거의 뭐 패밀리마트에 파는 게 한 서른 가지 정도예요. 뭐 규스지부터 해가지고 막 좀 되게 많은데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손님이 고를 때마다 김하생 僕 働いたばっかりなのでおでんの名前を知らないんです。ちょっと教えてください。あ、そうか。그러면서손님이막おでん이름가르쳐주면서막입력하고이런 완전히흑역사였어요。おでん이름은정말어렵습니다。네、그래가지고여기까지하고스시편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스시말고스시죠。스시